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5 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21-1번 vocabulary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21-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사회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관습과 옳고 그름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견해는 상당 부분 겹치기는 하지만 그것에 관한 전 세계적인 합의는 없다. 도덕적 견해가 지역에 따라서도 또한 시대에 따라서도 얼마나 많이 변해왔는지 생각해보면 절대적인 도덕적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도덕성은 항상 여러분이 자라온 사회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솔깃한 일일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 따르면 노예 제도는 대부분의 고대 그리스인에게는 도덕적으로 용인되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유럽인들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으므로 노예 제도는 고대 그리스인에게는 옳았지만 오늘날의 유럽인에게는 잘못된 것일 것이다. 도덕적 상대주의로 알려진 이 관점은 도덕성을 특정 시기에 특정 사회가 지닌 가치관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게 만든다. 이는 도덕적 판단의 본질에 관한 메타윤리적 관점이다. 도덕적 판단은 오로지 특정 사회와 관련하여 옳거나 그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뿐이다. 절대적인 도덕적 판단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모두 상대적이다. 이 글 21-1번의 소재는 도덕적 판단의 상대성입니다. 서로 다른 사회 사이에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견해는 상당 부분 겹치기는 하지만 그것에 관한 전 세계적인 합의는 없는 것처럼 도덕성은 사람이 자라온 사회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도덕적 판단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모두 상대적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도덕적 판단의 상대적인 본성 The Relative Nature of Moral Judgment입니다. 따라서 21-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되겠습니다. 메타윤리학이라는 것은 윤리적 속성, 진술, 태도, 판단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윤리학의 한 분야라고 합니다. 21-2번 vocabulary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21-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개발하기 가장 쉬운 지형 중 한 곳을 가지고 있다면 멕시코는 가장 어려운 지형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멕시코 전체는 본질적으로 로키 산맥의 남쪽 연장 부분인데 이는 미국의 최악의 땅이 멕시코의 최상의 땅과 눈에 띄게 유사하다는 것을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다. 산악지대가 많은 지역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미국 중서부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남동부나 컬럼비아 계곡처럼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이 없고 넓고 응집된 비옥한 땅도 없다. 각각의 산골짜기는 소수의 과도정치 독재자가 지역의 경제생활과 정치생활을 통제하는 일종의 요새이다. 멕시코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대신에 지역의 실세들이 끊임없이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맞서는 수십 개의 작은 멕시코의 모음 그리고 흔히 헛된 노력으로 더 응집력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하려는 정부로 여겨져야 한다. 자 일단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4번 Regional Disconnectedness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지역적 단절로 인해 멕시코는 자본 집약적 사회 기반 시설이 가장 필요한 국가가 일반적으로 그 사회 기반 시설 구축에 필요한 자본을 창출하는 능력이 가장 낮은 국가인 교과서적인 사례이다. 이 글 21-2번의 소재는 멕시코의 지형과 지역적 단절입니다. 미국과 달리 멕시코는 개발하기 가장 어려운 지형 중 하나로 항해할 수 있는 강이 없고 넓고 응집된 비옥한 땅도 없으며 각각의 산골짜기는 소수의 과도정치 독재자가 지역의 경제생활과 정치생활을 통제하면서 지역의 실세들이 끊임없이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맞선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Regional Disconnectedness입니다. 따라서 21-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3번 vocabulary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1-3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바닷물은 지구 물의 97%를 구성하며 담수인 3% 중에서 3분의 2는 빙하와 극지방의 얼음으로 얼어있다. 1798년 사무엘 테일러 코울리즈가 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에서 물은 어디에나 있지만 마실 물은 한 방울도 없다 라는 시 구절을 썼을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의 위험성은 수천 년 동안 알려져 왔다. 바닷물은 실제로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한다. 역사적 증거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바닷물이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나타냈지만 그것이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가장 이른 시기의 깨달음은 까마득한 태고 시대의 일이었다. 콜럼버스 이전 시대에는 육지에서 너무 멀리 나가서 바다로 모험을 떠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은 지표면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식수용 담수의 부족이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바다는 지표면의 70%를 차지하는데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광활하고 독특한 사막 같은 황량한 지역이다. 자, 일단 주어진 문장은 5번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바닷물은 지구의 물의 97%를 구성하며 담수인 3% 중에서 3분의 2는 빙하와 극지방의 얼음으로 얼어있다.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물 중 호수와 강, 지하수, 대기에 있는 단 1%만이 담수이면서 육상 동식물이 이용할 수 있다. 이 글 21-3번의 소재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의 글이라는 거죠. 주어진 문장은 바닷물은 지구 물의 97%를 구성하며 나머지 3%가 담수인데 그중 3분의 2는 빙하와 극지방의 얼음으로 얼어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더스에 의해 지구상의 모든 물 중 단 1%만이 담수이며 육상 동식물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어져야 맥락상 단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21-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